이게 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당이 올라가죠. 예, 당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저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너무 잘하신다고 예.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요. 예. 자, 그래서 박일준 씨의 꿀팁을 좀 저희가 배워볼까 합니다. 예. 자, 여름 혈당 관리 꿀팁 하나, 둘, 셋. 네. 무설탕 열무김치. 열무설탕? 이건 뭐예요? 사람이 또 보기하고 틀려 내가. 그렇지. 네, 양식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 천만의 말씀. 저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파스타 이런 것만 드실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저는 그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네, 못 먹는데 김치 할 때 설탕을 넣잖아요. 아, 무조건 들어가죠 원래. 우리 못 넣게요.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치솟는 혈당까지 잡아준다는 박일준표 무설탕 열무김치.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열무김치와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맛과 혈당 잡은 무설탕 열무김치의 비법 재료 지금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사과. 아, 네. 예. 현미밥이요? 밥도 들어가요? 김치에? 그럴까? 예, 예. 밀가루 쓰잖아요. 밀가루 쓰는데 밀가루도 당뇨에 또 좋지 않거든요. 당뇨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쌀. 현미밥은 예. 진짜 굿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나도 여러 가지 해 먹는데 네. 아니 현미밥을 넣으면은 밀가루에 그 풀국 만드는 걸 현미밥을 넣고 하니까 더 찰지겠네. 네, 가장 중요한 그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열무김치는 국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올리는 원인이 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미밥을 사용하셨잖아요. 집에서 현미밥을 해놓으시고 남아있던 찬밥, 찬 현미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풀을 쓰지 않아서 돼서 불을 사용하지도 않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요. 네. 사과랑 배도 당분이 있지 않나요? 사과배에 있는 당은 다른 당하고 다르게 천연당입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되고요. 우리 걱정하는 GI 지수가 사과하고 배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과는 33 정도 되고 배는 35 정도. 설탕은 얼마나 될까요? 설탕은요, 우리 기준점이 되는 100입니다. 또 사과배를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김치랑 같이 드시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지수, 혈당 지수보다 훨씬 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설탕 열무김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열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굵은 소금에 1시간 동안 열무를 절여준 후 뒤집어서 30분 더 추가로 절여주세요.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현미밥 한 공기를 물과 함께 곱게 갈아준 후 사과, 배, 홍고추, 마늘을 추가로 넣고 다시 갈아주기만 하면 끝! 절여진 열무에 만들어둔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기만 하면 혈당 걱정 없는 무설탕 열무김치 완성!